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새해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때늦은 입장 변화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년간 국토교통부는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때마다 포용이란 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포용적인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책의 초점을 복지, 즉 공공과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데 맞춰왔던 건데 내년 업무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관 발표에서 포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그 대신 공급이란 말이 25번 등장했습니다. 압도적인 공급을 가시화하여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올해보다 30% 더 많은 46만 호를 공급하고 중장기 계획인 205만 호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야 공급을 강조하는 건 때늦은 선회란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전체적인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다시 해명했는데 이 부분도 비판이 나옵니다. 2017년, 18년, 19년도 입주 물량이 늘었다는 것은 전 정부의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고 청년 임대주택처럼 원룸이나 비아파트 부분의 일부 증가인데요. 10년 전 지정한 2기 신도시조차 절반 넘게 분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뜩 내세운 공급 대책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이어지는 의구심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